This is a swimming pool, right? Yes, swimming pool. 아, 오케이. Okay.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는 바얀트리프켓 리조트의 메인 풀장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풀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쪽은 이와 같이 주변에 편히 쉴 수 있는 의자들이 있는 실내 풀장 같은 분위기의 풀장이 하나가 있고요. 자, 왼쪽에는 정원을 배경으로 하는 또 하나의 풀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 풀장이 좋은 이유는 바로 왼쪽에 베어 레스토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면서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영장이 환상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저기는 이쪽으로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자, 밤이 되면은 밤 수영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이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은 이쪽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이 좀 덜 가는 이쪽 왼쪽에 수영장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저에게는 여기가 확실히 낫네요. 분위기는 가족들이 지금 모여서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주 수영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크고요. 카바나도 있고, 와, 아이들 천국입니다 지금. 자, 왼쪽에는 키즈풀입니다. 네, 키즈풀이고요. 네, 그리고 안쪽에 샤워할 수 있게끔 시설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왼쪽은 키즈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 동반했을 경우는 이쪽에서 수영이 가능하고요. 왼쪽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입니다. 왼쪽에 지금 풀사이드 바가 있고요. 자, 여기 이쪽에 아주 잘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샤워부스고요. 또 안쪽에도 여기 위와 같이 로커가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로커에다 물건 놓고 샤워할 수 있겠죠. 네, 역시 왼쪽에도 비슷한 환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샤워부스가 안쪽에 잘 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가 일반 5성급 호텔 수영장하고 너무 다르게요.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샤워부스가 있고요. 네, 여기 또 안쪽에도 또 이제 사우나네요. 이제 봤더니 아주 좋습니다. 자, 가족들이 수영을 즐기고 있고요. 지금 이 풀장을 보니까요, 유스풀입니다. 그냥 풀이 아니고요, 물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타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튜브가 움직이고 있죠. 예, 유스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워터파크입니다. 아, 이게 지금 과거하고 다르네요. 가만히 있어도 아이가 지금 손을 젓지 않아도 튜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튜브가 흘러가고 있죠. 아, 좋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환상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튜브가 갑니다. 자, 이 수영장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역시 여기도 물이 흐르고 있고요. 자, 왼쪽에는 이와 같이 또 정원도 잘 꾸며져 있습니다.
자, 수영장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요. 왼쪽은 지금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우측에는 가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든 쪽으로는 사람들이 주로 몰려 있습니다. 자, 이쪽은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서 수영을 즐길 수 있죠. 환경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풀빌라로서 수영장은 정말 이상적으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수영장이 매우 훌륭합니다. 바이언트리 푸켓 수영장은 유스풀입니다. 그래서 튜브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튜브가 돌아갑니다. 아주 좋습니다.